있고요. 지금 여기 작업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보면 지금 일단 앞서서 봤듯이 지배구조나 이런 것 자체는 20% 이상 일단은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패나 이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거리는 좀 있고, 대신 계좌주는 맞습니다. 계좌주인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것이, 한번 보시면, 지금 요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 요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지금. 한 700원 자리가, 상당히 지금 뭐랄까, 이제, 이 보면 매물대가 잔뜩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뚫기 힘든 자리였고, 하지만 이 자리 자체를 이제, 개부를 인해서 지금 돌파는 해냈고, 대신 그 자리를 지금 여러 번, 세 번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또 고가 권역을 한번 보면, 고가는 또 730원 정도 된단 말이죠. 735원 자리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요런, 뭐랄까요. 이 고가에서의 작은 박스, 그리고 저가에서는 이 700원을 기점으로 요렇게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준에서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돌파가, 제가 볼 때는 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돌파가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 6월 11일 뉴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월 11일 뉴스를 한번 보면, 지금 6월 11일 날, 뭐 이게 이 W 홀딩스 아니죠. W 홀딩 컴퍼니 뉴스는 아니었고, 6월 11일 날뭐큰 뉴스가 없었어요. 이 회사 관련 뉴스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미 트리거가 나타났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뽑아내면서 빠졌다는 것은 앞에서 이 뭐랄까요? 이미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는 거죠. 한번 날려보려고 해봤고, 지금은 저항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지지가 나타난 자리거든요. 5월 17일 날은. 분봉상에서 결국 5월 17일은 지지가 형성됐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오히려 앞에서의 이런 거래량들, 많은 거래들이 지금은 여기 이 730원대를 돌파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더 긍정적으로 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 735원 정도 되겠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되겠죠. 이런 자리. 그러면 지금은 넘어갈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라고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35원 기준으로 뭐 1% 정도만 하면 이 가격 권역에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한번 자리를 틀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시면 한번 뽑아낸 흔적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여러 번의 이런 흔적들 자체가 이미 바닥에서의 이런, 뭐랄까요.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거래가 급락 후첫 양봉이에요, 첫 양봉이기 때문에 요게, 이런 작은 종목군들, 그리고 신용 융자가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거는. 신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증금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반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요거는 현금으로 봅니다. 요런 잡주에 우리가 사채를 많이 땡겨 쓸수 없거든요. 그럼 요거는 지금 작업이 얘네들이 하기 위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요 위에 있는 매물대 한 770원까지는 프리적인 올림이 가능하고, 대신 700원대를 다시 지지를 한번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더 700원대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끊어내야겠죠. 그래서 730원에서 지금 자리가 700원이. 그래, 지금은 그렇게 짧게 대응이 가능한 자리 같습니다. 요거는 매집이 좀 이루어져 있는 차트입니다.